전시기획사 강의를 맡은 전봉주입니다. 오늘로써 벌써 네 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저와 함께 전시기획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전시기획사의 실질적인 업무 플로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만큼은 전시기획사가 되신 기분으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시회는 먼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전시회가 며칠 정도 열리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업체들이 참가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참관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시회 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전시기획사가 하는 일을 살펴보기 전에 전시회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고요. 또 전시회를 구성하는 필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 구성 요소가 없으면 전시회가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전시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구성 요소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먼저 짚어보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실질적인 전시기획사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전시기획사의 실제 업무를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시회의 유형에는 전문 전시회와 또 종합 전시회 그리고 세계 전시회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문 전시회라는 건 여러분들이 항상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전시회를 뜻하는 건데요. 전시 기간은 3일에서 5일 정도, 전시 품목은 특정 분야, 특정 산업이 전시 품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관객이 구매자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성격은 철저하게 상거래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시회가 바로 전문 전시회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터쇼가 있고요. 또 국제식품전도 그렇고요. 한국전자전도 그렇고요. 또 공작기계전. 다 특정 산업 분야에 연관된 전시회입니다. 그럼 종합전시회는 무엇이냐면요. 전시기간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전시기간이 좀 많이 길어졌죠. 그런 전시회를 종합전시회라고 하는데 다양한 분야의 산업, 그 다음에 종합품목, 즉 국가관이라든가 뭐 스위스 박람회 이런 그 특정한 어떤 한 국가가 또 중국 상품전 이래서 하나의 기업이 아닌 국가 단위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에 대한 홍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상품전 이러면 자국에 대한 홍보가 당연히 먼저겠죠. 자국에 대한 홍보 그리고 교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래서 참관자는 구매자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일반 대중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전시회를 종합전시회라고 하고요. 세계 전시회는 뭐가 있을까요? 엑스포, 대전 엑스포, 그죠? 엑스포처럼 국가 단위가 나와서 전시기간은 6개월 이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 품목으로는 산업, 기술, 문화,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관련된 이미지라든가 관련된 상품이라든가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전시 품목에 대한 그 범위가 굉장히 넓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은 미래지향적인 또 국제교류적인 이런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기획사는 그 단계별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한번 저랑 살펴보시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회에는 다섯 가지 필수 구성 요소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전시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저희와 같은 전시